안녕하세요, 쇼키입니다. 오늘은 핫도그 준비했어요. 요거는 프랭크 서울 핫도그고요. 얘가 서울 핫도그. 이거 두 개가 서울 핫도그. 메이플 치즈 핫도그. 얘가 크림치즈 핫도그 하나 준비했어요. 그리고 얘가 체다치즈 핫도그. 그리고 감자 핫도그. 서울 두 개, 메이플 두 개.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씩 준비했어요. 그리고 케찹 뿌려 먹을게요. 그리고 요거 체다치즈. 얘는 크림치즈 핫도그에 찍어 먹으라고 주셨는데 블루베리 같아요. 먹다가 느끼하면 찍어 먹으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일단 서울 핫도그 먼저 먹어볼게요. 와, 진짜 맛있다. 체다치즈 소스에 찍어 먹어볼게요. 오. 진짜 맛있다. 안에 소세지가 진짜 너무 맛있어요. 그럼 메이플 먹어볼게요. 아, 메이플은 겉에 잘 안 보이는데 메이플 시럽을 뿌려서 메이플 핫도그래요. 안에 치즈예요. 이것도 진짜 맛있다. 와, 진짜 너무 맛있다. 이걸 맛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그냥 맛있어요. 어떻게 맛있어요. 다음 얘가, 얘는 크림치즈 핫도그예요.
겉에 모양은 다 비슷한데 안에 내용물이 틀려서 그냥 먹어볼게요. 와, 안에 크림치 들었어요. 아, 이래서 느끼하면 찍어 먹으라고 요거 주셨나 봐요. 와, 진짜. 얘는 체다 치즈 핫도그예요. 겉모양 다 똑같아서 햄이 진짜 맛있다. 체다치즈는 체다치즈 조금 이렇게 올라간 그런 건데, 근데 아, 이게 소세지 자체가 너무 맛있어서 와, 이거 되게 맛있어요. 다음 감자 핫도그 먹어볼게요. 감자 핫도그는 되게 바삭한 그런 맛, 감자 맛도 느끼면서. 근데 이게
감자 때문에 입 천장이 까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드실 때 조심히 드셔야 될것 같아요. 마지막 메이플 남은 거. 아, 네,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와,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요. 와, 깜짝 놀랐어요. 저 핫도그를 그렇게 즐겨 먹는 편이 아닌데, 와, 이거 진짜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프랭크 서울 핫도그. 네, 와, 그 안에 소세지가 정말 맛있어요. 와, 이거 저 되게 자주 먹게 될것 같아요. 그럼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